야, 이거 하나 빼고 다 잃었는데? 맞아, 이걸 대박 쳐서 40만까지 쭉쭉쭉 간다면 좋아, 이번 연도는 술술 풀리겠구만. 자, 일단은 오늘도 늘 했던 것처럼 작년처럼 새해 목표를 세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작년에 얼마나 열심히 지켰을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짜란! 자, 일단은 1번 건강해지기.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 1년 전에 저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Nope. 아, 왜 실패야? 저 병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물론 만보고 걷기나 산책이나 뛰어다니기 이런 거밖에 안 되지만, 아, 이건 솔직히 코로나 때문이다. 아, 이건 리얼 코로나 탓. 어? 오케이, 실패 처리하겠습니다. 네, 할 말 없군요. 2번 스튜디오 5월 자차기. 이거는 내가 스튜디오를 실제로 하려고 집을 보러 다녔었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하지는 못했고요. 자취도 똑같아요. 대신에 그냥 방음 부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이거는 애매하죠? 세모 정도, 한 0.5점? 0.5점 정도. 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40만. 이거는 내가 참 너무 컷이 높았어. 이때도 생각을 했지만 너무 컷이 높았어. 이것도 실패입니다. 이거는 30만은 성공했다. 자, 브이로그나 야외 방송해보기. 이건 진짜 코로나 때문이었어. 이건 내가 브이로그를 그 먹방 그걸로 하려 했거든. 밖에서 맛집 찾아가서 먹방이랑 같이 가가지고 먹는 그런 걸로 했는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얘도 실패했습니다. 실패. 5번 면허 따기. 이건 내가 이것도 할 말 있어. 이것도 할 말 있어. 내가 원래 차에 대한 무서움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한 10월쯤인가 제가 택시를 타다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아, 진심으로, 아, 그때쯤에 차는 조금 에바다. 아니, 그 전에 따는 게 아니지. 차가 없는데 뭐하러 따요? 아, 맞아. 그래. 야, 이것도, 야, 이것도 코로나 때문이야. 야, 넘어간다! 일단은 이 친구 면허 따기 실패. 이 친구도 실패입니다. 자, 21년까지 롤 실버 가기. 4랭 실버는 갔는데 롤을 지금 안 합니다, 일단. 그리고 롤 얘기를, 그러니까 옛날 매니저님이랑 얘기했단 말이야. 롤 해가지고 안 되면은 뭐 내기해요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매니저님이 바뀌었어요. 예, 이것도 그냥 물 건너 갔어요. 결론은 이루어진 게 없었다.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목표로다가 짜보자. 자, 새로운 목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할 수 있을 만한 걸로 좀 해보자. 자, 일단 저번에 실패했던 40만 한 번 더 가봐? 근데 이거 안 된다? 이 얘가 안 되면 개추함. 자, 2번.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건데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 가보기. 설마 1년 뒤에도 안 끝났겠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자, 3번은 꼭 내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맛집 탐방이나 브이로그. 이거는 내 꼭 내 유튜브가 아니어도 되고 누구를 도와주거나 혹은 내가 찍거나. 솔직히 코로나 끝나겠지. 솔직히 코로나 끝나겠지. 건강해지기요? 건강해지기. 진짜 리얼. 아니야, 이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건강해지기.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뭐였냐? 인형 줄이기? 에헤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 토니마루 영양식 만들기? 해봐? 이거는 근데 내가 생방이 아니고 녹화로 할 수도 있어. 아, 나 그거 있다. 나쁜 말 줄이기. 바탕화면 치우기. 제발 좀. 그럼 바탕화면 줄이기 대신에 깔끔하게 살기? 깔끔하게 살기?
이건 애매하잖아. 기준이 없어. 한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딱히 없어서. 애니 줄이기? 나 라프텔 끊었는데. 맞아, 저거 다 실패할 텐데 뭐하러 더 늘립니까? 아니야, 실패 안 해. 이거는 토니마루 유튜브 챙겨주는 거고, 이 건강해지기는 운동하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요 정도. 내 신년 목표를 정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아, 근데 6번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러고 싶은 게, 일단 부모님 보시는 게 너무 부담스럽긴 하고, 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좋게 안 볼 것 같아서, 나쁜 말 같은 거는 제가 요새 줄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노란 탁재의 문제까지도 되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 나쁜 말을 안 하면서 해외여행을 가서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거기서 토니마루 영양식을 만든 다음에 가져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 이걸 대박 쳐서 40만까지 쭉쭉쭉 간다면 좋아, 이번 연도는 술술 풀리겠구만. 때리고요. 이제 2021년 새해 목표는 1번 유튜브 40만 찍기, 2 해외여행, 3 브이로그, 4 건강해지기, 5 토니마루 영양식, 6 나쁜 말 줄이기. 이게 건강해지기는 조금 내가 애매하니까 지금 들리는 병원 기준으로 할까? 일단 안과랑 치과, 정형외과, 내과도 들리고 피부과도 가나, 피부과. 아,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라고 치면은 여기서 한 3개까지만 줄이기? 건강, 병원 3개로 줄이기. 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률! 아! 자, 내가 봤을 때는 40만은 좀 아쉽게 못 찍을 것 같아. 해외여행은? 코로나가 만약에 끝났을 거라 생각을 할게요. 당연히 가고, 브이로그도 당연히 할 것 같아. 그리고 건강? 세계 석가는? 토니마루 영양식? 아, 뭐 내가 평소엔 만들진 않지만 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그 기억을 토대로 만든다면? 하루에 그냥 뚝딱 석가는? 나쁜 말 줄이기는, 이거는 솔직히 습관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 달만 꾸준히 지키면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말 들었어. 야, 이거 하나 빼고 다 이뤘는데? 나 지금 머릿속에서 다 성공했어. 과대망상증에 대해. 야, 나 병원 하나 더 늘겠는데. 정신과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무튼 요 정도로 딱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년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 어떻게 됐는지. 1년 뒤에 양아지가 다 해줄 것이야. 너만 믿는다. 거기 잠깐! 이런 것 좀 봐주라.